단품 위주로 하는 가품종 호랑 생산이 대세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는 요거 하나로 끝난다. 아, 요게 핵심이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와, MCT 인덱스까지 걸려있구나. 네. 하나, 둘, 셋, 네 개를 혼자서 보는 거예요? 네. 저건데 MCT까지 있는데? 네. 하여튼 뭐 맨날 있는 건 아니고요. 오토랭크 뭐, 위주로 쓰는 게 요새 많아서. 아. 그러면 따로 단 거예요? 아니면 기계 자체에서 달려 나온 거예요? 이거는 구매하실 때 척 같은 경우는 뭐 소암척도 있고 선천리가 있고 뭐 그러잖아요. 네. 이거는 영업하시는 뭐 구매부에서 얘기를 하면은 척은 임의로 바꿔줘요. 얘보다는 신제품이 살짝 비싸니까 그 차액만큼만 지불하면은 새거 기계 살 때 예, 그렇게도 해주시더라고요. 예, 요거는 따로 제가 나온 거예요. 네. 아, 얘는 10인치네? 네. 10인치 얘네들은 6인치. 네, 단품 많이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정도나 이런 게, 네. 정삭조 같은 걸 자주 정삭을, 정도나 이런 것 때문에, 신경 쓰시는 분들은 투자하실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기계 하는 사람들은 뭘 바꾸는 거에 대해서 좀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네. 기존에 잘 나오던 건데, 네, 바꿔가지고 레이아웃도 그렇죠. 해야 되니까. 네. 야, 앞으로는 이게 뜻일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제 구매하시는 사장님들이, 이거를 얘기를 많이 하신다고. 왜냐면 단품 위주로 하는 가품종 호랑 생산이 대세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는 신호자분들도 스트레스가 되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네. 저도 지금 뒤늦게 이제 하나 써보고 괜찮아갖고 나머지도 다 이번에 제품 들어오는 기계도 전부 이걸로 주문을 했어요. 네. 이야, 6인치 정말 귀엽다. 형상도 똑같고 타입도 다 똑같고 크기만 순전히 다른 상황이네. 제가 보기엔 이거는 좀 뭐라 그러지? 아마 나중 나오는 제품들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어요. 예, 여기 요 코어를 잡아주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 부분은 이게 예. 근데 요게 얇은 판으로 되어 있어요. 네. 판이 이제 이렇게 얘네들은 이제 밀어갖고 고정시켜주는 방식이긴 한데 이게 정확히 맞지를 않아요. 그래갖고 저는 여기다 체크를 아예 위치를 이게 무조건 여기로 가야 되더라고요. 제가 이걸 떼서 보여드리면 저는 이렇게 체크를 아예 해놓고 1번 이게 3번 사이죠? 2번 1번 이렇게 해서 위치를 빼서 보면 멀리가 아하 그게 위치가 왜냐면 이게 딱 안 맞더라고요. 잘 바뀌면 이게 되게 타이트하게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얇은 판 스타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얇은 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여기가 다 새 건데도 이렇게 다 이게 아 네, 녹음해놓은 것들이 벗겨져요. 왜냐면 여기에 타이트하게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위치를 또 바꾸면 안 펴지더라고. 아 청소가 안 돼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 저기에 뭐야 새 제품도 제가 해보니까 아... 코어를 뺄 일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코어를 뺄 일은 없는데 이게 되게 타이트하게 딱 맞다 보니까 그리고 이걸 원래 뺄 때 얘가 핵심이 올라가면서 이게 원위치가 원래 돼 있어요. 여기가 아... 이걸 돌리는 그 전시회 때에서도 보셨다시피 이렇게 네. 여기에 보면은 포인트가 세 가지가 이렇게 포인트가 점이 있거든요. 에... 이게 원위치예요. 이게 원위치. 점이 있는 게? 네. 점이 있는 데가 제일 기본 원위치. 고리 위치가 안에서 이게 포인트가 있죠. 에... 고리
올라 돌아가면서 이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보면은 뭐라 그래? 핵심이죠. 여기서 점점 이렇게 각도 자체가 네, 그렇죠, 벌어지면서 그렇죠. 얘가 돌아가면서 원리 자체가 이제 이렇게 되면 얘가 돌려주면은 점점 여기 쪽가 클램프가 와서 닿았을 때 네. 이 척의 핵심은 네. 코어가 얘가 와서 레일이 여기를 이제 잡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시작점은 이렇게 되지만 네. 나중 되면은 돌아가면? 얘가 돌아가면 점점 각도가 이 보시면은 여기는 달라붙어 있고 여기는 유격이 있죠. 네. 그래서 요게 우리가 이걸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아. 거리를 얘가 클램프 해주는 거리를 조절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나라는 요 눈금의 한 눈금이 뭐 0.1인가 뭐 이런 식으로 네. 거기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삭을 소프트 쪽 소비 자체를 굉장히 오래 쓸 수가 있는 거죠. 조금 조금씩 깎아갖고 그래서 이제 정삭을 많이 깎으시는 분들한테 소프트 쪽 유지 관리비가 엄청 차이가 나고 아. 그리고 우선 제가 써보니까 그런 거는 관통은 제일 좋아요. 관통 우리 하이로 뭐 많이 쓰잖아요. 아무튼 버렸어요. 이거 사고 하이로 자체가 정보가 잘 안 나오는 데다가 관통 쪽은 무조건 아니면 내경에서 안으로 해서 밖으로 물리는 또 강화할 때 바깥쪽에 뭐 링 물리고 뭐 정도 때문에 강화하지만 아. 얘로 하면은 뭐 그럴 그건 시간 낭비가 없다 이거죠. 그것도 종류별로 내경 쪽 만드시는 분들 막 종류별로 막 파이별로 링 같은 거 큰 링들 많이 만드시거든요. 근데 얘는 그거 하나 요거 하나로 끝난다. 아. 요게 핵심이다. 근데 앞으로 제 생각엔 이거 지금 아까도 저보고 아. 이거 얼마 샀냐고 전화 왔거든요. 기계 판매하시는 분이 이거 얼마에 샀냐고 거래 명세서까지 찍어달라고 해서 제가 문자로 보내줬어요. 근데 이게 많이 지금 팔린대요. 여기 DS솔루션 올해 한 30년 하신 분인데 요새 이거 말 많이 나온다고 이거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많다고 삼천리에서 나한테 뭐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요새 몇백 개만 돼도 영상이나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굉장히 효율이 좋다. 제 생각에 추천하는 거 아니다. 얘는 얘를 끼운 업체는 웬만하면 다 있어야 돼요.